네, 어제 냉장고에 이렇게 넣으면 찹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밥하고 같이 먹을 겁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을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하고 같이 이렇게 고등어를 어제 구운 이렇게 냉장고에 있다가 나오면은 찹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먹으면 연어 오차케처럼 맛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네, 역시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물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고등어 위에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올려서 풉니다. 고등어 따뜻한 찹밥 꿀맛입니다. 저 양파도 이렇게 채소 녹색 채소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 고등어 기름도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불포화 지방이죠. 또 기름에는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채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 채소, 깻잎, 파프리카, 시금치, 오늘 파프리카, 브로콜리까지 풍성하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